DB금융투자 디지털 컨설팅팀의 김영경 과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어쩌실 겁니까, 이거. 벌써 2731인데. 무섭습니다. 예? 무섭습니다. 빨리 저 전화하셔요. 목표가, 네. 뭐, 목표 주가, 내년 목표 주가 상향하시라고. 아, 장난 아닙니다. 오늘도 주가가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자, 시황 정리 해보죠. 예, 오늘 미국 시장은 이틀 연속 이제 혼조세로 마감이 됐는데요. 우리 시장은 오늘도 역시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네. 코스피가 0.34%, 코스닥이 0.26%로 상승이 됐고요. 특히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좀 뉴스 플로우가 좀 있었죠. 네. 대만에서 마이크론 네, 대만 공장에 아죠. 네. 정전이죠. 네. 불난 건 아니고요. 네. 네. 한 시간 정도 이제 네. 그 디램팹에서 정전이 났다. 라는 그런 이슈가 있었고요. 그래서 예. 아침부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좀 신기한 게 뭔가 좀 주가가 좋을 때는 굉장히 여기저기서 좋은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꼭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다른 쪽도 뭔가 좋을 때는 계속 좋은 얘기들이 그러니까 아침에 제가 그런 표현했거든요. 이게 될려나 본다고. 네. 하필 요럴 때 왜냐면 네. 그저께 어저께인가 하이닉스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네. 야 조정 좀 받겠는데 그랬는데 정전돼버린 네. 네. 그래서 이제 오늘도 역시 강하게 시작이 됐었고요. 네. 외국인들이 뭐 오늘도 역시 굉장히 많이 또 코스피 시장 매수가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이 11월 30일에 이제 MSCI 리밸런싱 때 네. 2.4조 원을 이제 매도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다시 매수세가 이제 좀 재개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까지 이제 4일 연속 지금 매수가 들어오는 거고요. 네. 그 4일 동안에 누적으로 1.56조 원을 지금 매수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2.4조 원 팔았지만 그 전에도 사실 11월 5일부터 계속 샀잖아요. 네. 그게 거의 7조 원이 넘었었는데. 예, 중간에 잠깐 이제 2.4조 원 기스가 났지만 재차 지금 4일 동안에 1.56조 원의 강한 매수세가 근데 그 리밸런싱은 뭐 자기네도 팔고 싶어서 팔았겠어요? 네, 어쩔 수 없이 비중 조정하느라고 맞습니다. 눈물의 매도를 쳤겠지. 예. 어쩔 수 없이. 그 어쩔 수 없이 매도 치는 게 지금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예요. 예. 네. 국민연금이 올해 사실 아직은 연금이 계속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지금 매달 이제 근로자분들은 다들 이제 근로자뿐만 아니라 요새는 전부 국민연금 다 하죠. 네. 국민연금을 이제 다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내시잖아요. 예. 그래서 아직은 이제 받는 분보다 내는 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전체 설정액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 그 국민연금의 자산이 계속 늘어난다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러고 있는데 이제 국내 주식 비중은 정해져 있죠. 예. 아 이제 포트폴리오가 뭐 국내 주식이나 채권이나 뭐 대체 투자나 뭐 해외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나눠져 예. 있는데 그 중에 국내 이제 그 주식 비중이 있잖아요. 예. 있잖아요. 근데 지수가 워낙에 올라오다 보니까 이 평가 금액이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네.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된다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 매도가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올해 1년 동안 오늘까지 누적으로 연기금이 과연 샀나 팔았나를 봤더니 1.3조 원을 팔았어요. 올해. 연기금이 순매도한 해에 시가총액이 사상 최고가를 치는 거네요, 지금. 네. 그러니까 지금 연기금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아까 말씀드린 그 MSCI 리밸런싱 때문에 우리나라 네. 좋은데도 어쩔 수 없이 눈물의 매도를 했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예. 마찬가지로 연기금도 지금 눈물에 계속 매도를 하고 근데 그거는 우리 돈인데 네. 우리 주식이 올랐는데 강제로 우리 돈 중에 주식을 팔아야 된다? 근데 이거는 사실 동전의 네. 양면이에요. 뭐냐면 네. 좋게 얘기하면 올해 3월 달 때는 확 빠졌을 때는 왕창 샀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지수가 올라가니까 비중 조절 때문에 매도가 나오는데 네. 그렇게 치면 연기금이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낮을 때는 사고 올라갈 때는 판다. 그러니까 자금이 크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인위적으로 하기에는 뭐 우연으로 잘 될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기계적으로 일단 하는 과정에서 어디를 많이 샀나요 외국인이? 외국인들이 오늘도 역시 시가총액 상위주를 이제 대부분 매수를 많이 했는데요. 예. 그러니까 그 MSCI 리밸런싱 이후 1.56조 원을 사는 동안에 과연 뭘 샀냐라고 이제 봤더니 일단 시총 1위부터 5위까지만 체크를 해봤습니다. 네. 삼성전자를 3,619억 원을 이제 매수를 했어요. 4일 동안에. 네. 근데 전체 1.56조 원이면 3,600억 정도면 약 20% 좀 넘게 산 거니까 예. 사실 그 이제 삼성전자의 비중 코스피 대비 비중 대비해서 더 많이 산 건 아니에요. 예. 근데 반대로 이제 하이닉스를 2,950억을 샀어요. 예. 그럼 하이닉스는 비중 이상을 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최근 이번 달 들어서 하이닉스가 거의 20% 상승했거든요. 킹 왕짱이죠, 지금. 네. 지금 거의 뭐
어마무시하게 상승을 하고 있죠. 네. 아, 그런데 이제 이런 수급의 영향이 있다라는 거고요. LG화학 역시 3,035억 원. LG화학은 네. 뭐 그 물적 분할 이후에 계속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굉장히 꾸준히 사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 이제 LG화학이고,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6,844억 원, 셀트리온, 네. 셀트리온은 이제 오늘 엄청 샀어요, 외국인. 네. 네, 오늘 외국인이 엄청 사면서 2,017억 원을 매수를 했습니다. 셀트리온 또 최고가 경신했어요? 네. 네. 셀트리온 삼형제가 요새 무섭죠. 무섭네. 근데 이제 이 시총 이 다섯 개 종목이 삼성전자 우선주 제외하고요. 예. 시총 다섯 개 종목이 지금 합산해서 1.24조 원을 산 거예요. 와. 그러면 전체 1.56조 원을 샀는데 이 다섯 종목만 1.24조 원을 샀으니까. 진짜 바이코리아네. 네. 거의 네. 이제 시총 상위주만 샀다라고 보시면 그러네요. 돼요. 그런데 여기 네. 안 들어가는 종목 그 밑단에도 이제 6위부터 10위 안에도 현대차도 있고 기아차도 있거든요. 네. 그 현대차도 기아차도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카카오도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네. 제가 5위까지만 조사를 했지만 10위까지 넓히면 오히려 네. 전체 외국인 매수세 이상을 샀어요. 그 이야기는 시총 10위 이하 종목은 외국인이 팔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 계속해서 기관들은 매도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수는 상승하고 있지만 사실 지금 굉장히 해피하신 분들보다는 체감으로는 썰렁하다는 네. 사람들 많아요. 맞습니다. 체감으로는 지금 굉장히 안 좋은데 예. 그런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시총 상위주만 지금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고 거의 매수를 하고 있고 기관들은 거기다 대고 계속 매도가 나오고 있고 네. 그런 관점에서 지금 뭐 지수는 올라가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매수 종목보다는 매도 종목 그러니까 상승 종목보다는 하락 종목이 오늘도 두 배 이상 많거든요. 그런 체감 지수가 굉장히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형주나 소형주는 정말 이슈가 있는 그런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네. 최근에 굉장히 좋지 않다라는 그런 거는 좀 아쉽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네. 셀트리온 지금 이 치료제 관련된 이슈 때문에 이 세 종목이 어마무시하게 상승을 했죠. 최근에 11월부터 한 달 동안에 셀트리온 제약은 무려 두 배 이상 올랐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시총 2위가 됐거든요. 코스닥에서. 예. 1위는 뭐 부동의 셀트리온 헬스케어고. 네. 그래서 이 두 종목이 코스닥을 이제 거의 움직였기 때문에 네. 그 이외 종목들은 지수가 상승해도 굉장히 이제 체감은 별로 좋지 않다. 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또 오늘 굉장히 또 재밌었던 거는 이제 정부가 오늘 이제 지지율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 40%를 하회하다 보니까 깨고. 갑자기 이제 개강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몇 개 이제 뭐 행안부나 뭐 여성가족부나 환경부 네. 뭐 국토교통부 예. 네. 그다음에 뭐 과학기술 예. 네. 그다음에 그다음에 뭐 이쪽을 이제 몇 개를 개각을 했는데 예. 개강 얘기가 나오자마자 건설주가 엄청 올랐어요. 김현미 장관이 이제 물러나면서 네, 맞습니다. 뭔가 부동산 시장에 판세의 변화가 있을 거다. 네, 뭐 그런 이제 일단 바뀐 시점에서 그런 올랐다는 건 일단 그 김현미 장관의 리스크가 사라졌다. 뭐 그렇게 받아들였는지. 아, 근데 그게 진짜 여러분 저희가 뭐 그걸 알고 아침에 김현미 위원을 모신 게 아니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예고해드렸잖아요. 저희가 지난주 주말에 그냥 그 뭐라 그러죠? 편성표. 저희 스케줄을 공개해드리면 잘 참고하시라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건설 업종 애널리스트를 모시고 건설업 업황에 대해서 듣고 우리나라 주택 건설 회사들 네. 그거 더 이상 나빠주긴 좀 어렵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공교롭게 오늘 건설교통부 장관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바뀌었어요. 네. 근데 그게 호재인지 모르겠지만 많이 올랐더군요. 네. 근데 그거 우리가 어떻게 알고 했겠어요? 근데 우리는 여하튼 뭘 해도 이게 반도체 그 섹터 아까 얘기한 거랑 비슷한 거죠. 네. 대만에서 얻어 걸린 것처럼. 아 그러니까 3%는 뭐만 네. 하면 돼. 그게 아 진짜 그렇죠. 우리가 그 개각할 줄 어떻게 알고 뭘 했겠어요? 모르죠, 그 지난주 주말에 우리가 아셨던 거 아닙니까? 아이 그게 말도 안 되는 거 어떻게 그걸 알아요? 그리고 그게 뭐 그 개각하면 꼭 호재라고 누가 아, 그렇죠. 생각을 네. 하나요? 예. 네. 참 희한한 일이네.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기관들이 많이 샀더라고요. 그러면서 네. 대형 건설주들 중심으로 오늘 많이 상승을 했는데요. 그런데 네. 뭐 그 새로 되신 분들에 대한 뭐 이력이나 이런 것들은 개인적으로 한번 찾아보시면 네. 과연 이게 호재가 될지 안 될지를 한번 판단을 한번 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지수가 신고가를 치면 가장 연관성이 높은 업종이 증권주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오늘 역시 증권주가 그러네요.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특히 예. 키움증권의 이 상승세는 정말 무서운 것 같습니다. 오늘도 7% 넘게 상승을 했는데 네. 신고가를 기록을 했고요. 네. 아무래도 개인들이 많이 이제
키움증권을 이용하다 보니까 네. MS, 그러니까 이 위탁, 브로커리지 네. MS가 1위거든요. 네. 그런 수혜를 지금 키움증권이 톡톡히 보고 있다라는 네. 것을 말씀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중국 경제지표 최근에 계속 잘 나왔잖아요. 네. 네. 물론 이제 뭐 미국은 약간 주춤하고 있지만 중국은 네. 지금 뭐 코로나를 나름 선방한다라는 그런 상황에서 최근에 철강주들이 굉장히 무섭게 올라오고 특히 포스코가 철강 대장이잖아요. 네. 포스코가 오늘 5%, 뭐 현대제철 8%. 그러니까 지금 안 올라가는 거 아니 오늘 건설만 오른 것도 아니네. 뭐 철강주 뭐 시클리컬 그러니까 시클리컬이 다 오른 거네. 연동 증권 오르고 네, 건설 네. 철강 이거 네. 다 시클리컬 아니야. 근데 다 이유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다 이유가 다 개별 이유가 있는 거죠. 지수 상승해서 증권 업종 그리고 오늘 이제 건설 왜냐면 건설주가 만약에 그런 이슈 때문에 오른 게 아니었으면 아침부터 올라야 되는데 아침에 안 올랐는데 아, 개각 얘기 나오면서 네, 얘기 나오고 나서부터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이슈가 좀 있었고요. 철강 업종이 그래서 지금 굉장히 최근 네. 그러니까 시클리컬 중에서 철강이 지금 제일 늦게 출발했거든요. 제일 늦게 출발했는데 이제 탄력을 받는 그런 모습이 오늘 나왔기 때문에 네. 좀 계속해서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전일 이제 컴투스가 그 중국 파노 그 획득한 것 때문에 이제 한한령 이슈 에 이제 연동이 되는 종목들이 다 상승을 했는데 특히 대표적으로 이제 미디어 콘텐츠 섹터에 뭐 YG엔터나 JYP가 이제 네. 굉장히 크게 올랐는데요. 오늘은 좀 차익 실현이 좀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렇죠. 반도체 뭐 또 강했고 장비 이런 것도 좋았겠네. 그렇죠.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워낙에 잘 가다 보니까 네. 그 장비주들 다 가는 건 아니고요. 이제 대표 장비주들, 우리나라의 대표 장비주들 그리고 대표 소재 종목 네. 이런 종목들이 이제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제 잘 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것을 종합해 보면 결국에는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시총 상위주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주만. 하락 종목이 더 많아요. 네. 지금 코스피, 코스닥 다 맞습니다. 이 상위 종목만 간다는 특징을 이제 잘 명심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럼 이런 분위기가 그럼 언제까지 계속 이어질 거냐? 네. 저 개인적으로는 일단 선물 옵션 동시 만기까지는 이어질 것 같다.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둘째 주 목요일 날 있잖아요. 그래서 네. 다음 주 목요일 12월 10일입니다. 이날 그리고 이날 22 통화정책회의도 있어요. 네. 그 통화정책회의 때 이제 그 통화 확대 관련된 이슈가 분명히 나오는데요. 예. 뭐 그런 것과 연동이 되는지 외국인들이 아무래도 적어도 다음 주 목요일까지는 일단 좀 매수세가 좀 강하게 이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그 이후에 네. 예, 선물 옵션 동시 만기 이후에 시장 상황이 조금 변하지 않을까 저는 좀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 조금 변한다라는 의미가 이제 최근에 잘 갔던 대형주가 조금 쉬어가면서 조금 그게 이제 중소형주로 이제 조금 전이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하고 그렇게 그냥 바라시는 것 같아요. 네, 제 바람입니다. 지수는 너무 많이 안 올랐으면 좋겠고 우리가 관심 있는 종목은 그쵸? 많이 올랐으면 네, 좋겠고 맞습니다. 그런 심정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지수의 변동보다는 이제 오히려 이제 우리가 회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내년 이제 올해는 굉장히 물론 이제 그 민주당이 180석 이상 이래서 그런 미국에. 네, 예. 우리나라. 우리나라. 네, 그럴 수도 있지만 내년 예산이 벌써 통과가 됐잖아요. 예. 네, 지금 매년 12월 31일까지 막 예. 이제 끝까지 서로 밀당하다가 맞아요. 예, 통과를 했는데 올해는 굉장히 스무스하게 이제 통과가 됐거든요. 그래서 초 슈퍼 예산이잖아요. 거의 600조 가까이 다 되는. 그 문재인 정부가 처음 출범할 때가 400조는 좀 넘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4년째에 벌써 이제 거의 600조 가까이 그 예산이 지금 편성이 돼서 네.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정책 관련된 이슈가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런 게 이제 내년 1월부터의 그런 중소형 장을 보통 이제 만들기 때문에 그게 장이 지금 워낙에 좋다라는 관점에서는 좀 더 빨리 온다. 네. 그 빨리 오는 관점이 이제 그 선물 옵션 동시 만기 이후부터 빨리 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이 7,667억 샀는데 기관이 4,100억 팔고 개인이 3,470억 팔고 맞습니다. 이렇게 됐네요. 네, 기관은 계속 팔아요 지금. 근데 작년과는 다른 모습이에요. 작년 예. 11월부터는 기관들이 계속 샀었거든요. 작년에는. 예. 올해는 근데 지금까지 현재까지는 계속 이제 매도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원래 보통 이 차익 거래 개념에서 선물을 예를 들면 매수하고 현물을 매도하는 차익 거래라고 하면 예. 보통 금융 투자들이 제일 많이 그런 것들을 하거든요. 네. 근데 오늘 수급 보시면 금융 투자는 거의 매도 별로 안 했어요. 예. 오늘은 그 이외 나머지 보험이나 투신이나 연기금이나
이제 사모펀드나 이런 데들이 매도가 나왔거든요. 예. 근데 그런 매도는 이제 연기금은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고 그 나머지 이제 예, 투신이나 사모펀드는 이제 이탈 자금이죠. 개인들이 이제 환매 자금. 환매 자금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흐름은 지속적으로 이제 이어지고 있고 그 환매 자금은 이제 개인분들이 직접 투자하는 그런 추세가 이제 이어진다라는 관점에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거래대금하고 신용 같은 것도 좀 점검을 예탁금 같은 거 점검해 볼까요? 네, 이럴 때 신용이 너무 많이 늘면 또 이게 단기 고점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신용이 지금 18조 원을 넘어갔다라는 이야기가 최근에 또 기사로 증권회사 신용 그 없대요 이제 다 써서. 네, 뭐 저희 회사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네, 대형사가 아니기 때문에 네, 네, 저희 회사는 신용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네. 네, 혹시 신용 관련된 이슈가 있는 분들은 저희 회사를 네. 이용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 오늘 거래대금이 코스피가 19.6조 원이었어요. 와. 거의 20조 원의 거래대금인데요. 예. 이게 지금 최근에 그 MSCI 리밸런싱 한 날 그날의 거래대금 이 정도였거든요. 네. 근데 그건 이제 어쩔 수 없이 나오는 2.4조 원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렇다고 그렇죠. 치고 오늘은 그런 게 전혀 없는데도 네. 지금 거의 20조 원에 다다르는 이제 거래대금이 발생했다라는 부분은 네. 시총 상위주들의 최근에는 이제 개인들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제 매매를 하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보다 2.8조 원이 늘었고요. 코스닥도 오늘 15.8조 원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어제보다 3조 원이 늘었습니다. 네. 그래서 합치면 거의 이제 35조 4천억이에요. 네. 그러니까 35조 중반. 그러니까 이건 35조 중반이면 거의 최대치거든요, 최근. 네. 계속해서 거래대금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관점에서 장이 정말 좋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또 오늘 중요한 이슈가 이제 환율이죠. 네. 환율이 장중에 1,081원까지 내려갔거든요. 네. 하루 만에 거의 10원 이상 내려갔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때 뭐 1,150원 밑에서는 뭐 달러 사서 예금한다는 분들 지금 꽤 물린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죠? 이제 해외 투자하시는 분들도 그러니까 특히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 테슬라나 되니까 네. 뭐 좀 먹은 거지 맞습니다. 그 외에는 지금 환 손실 나는 거 생각해 보면 먹은 네. 것도 없어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지금 급격하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한 일정 부분 1,100원을 정부에서 지키려는 노력이 있었는데 예. 그게 이제 실패하다 보니까 이게 그 좀 인위적으로 막는 그런 반작용이 좀 예. 바닥으로 쏟아지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지금 일단 뭐 오늘 나온 그 애널리스트 얘기를 참조해 드리면 일단 뭐 이유는 뭐 미국 달러 인덱스가 일단 중요하고요. 달러 인덱스가 지금 90까지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기 네. 때문에 그런 달러 인덱스 약세 그러면은 신흥국 통화 강세가 이제 반작용으로 일어나고 거기에 이제 위안화 또 연동이 되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강하게 지금 원화 강세가 이루어지고 있고 네. 또 코로나 백신 치료제 개발이 이제 완성 단계에 이르는 것들이 생기면서 경제 정상화가 이제 기대가 되고 근데 이게 엊그저께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 환율만 지금 급락 그러니까 원화 강세만 되는 건 아니고 그건 아닙니다. 우리하고 경쟁 관계에 네. 있는 여러 나라들 예를 들면 네. 중국도 그렇고 맞습니다. 달러 대비 달러가 글로벌리 약세라는 네. 거죠. 맞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추세적으로 빠지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수출이 뭐 직격탄을 맞는다 이런 거는 약간 좀 안 맞는 거죠. 얘기잖아요. 예, 같이 다 강해지는 거니까요. 예. 네, 그런 데는 좀 제한적인 것 같아요. 저도. 예.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 신흥국 펀드 자금 유입이 11주 연속 유입이 이제 됐는데 네. 10월 대비 11월 달이 유입액이 두 배 이상 된다라고 해요. 이게 이제 12월 달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자금, 패시브 자금이나 액티브 자금 합쳐서 신흥국으로 들어온다라는 것. 그리고 반도체 업종에 또 우리나라는 이제 그 반도체 1위 기업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 따라서 또 들어오는 자금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 지금 정부가 지키려고 하는 노력도 무색하게 뚫리면서 이제 오늘 급격하게 하락이 나왔고 이 추세는 1,050원 정도까지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최근에 너무 많이 급등했기 때문에 예. 이제 조금 조정 분위기가 만약 형성이 되면 뭐 그렇다고 하면 1,050원까지 안 가고 또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여지를 남겨두긴 했지만 어쨌든 이 추세는 이 당분간 좀 이어질 것이다. 원화 강세가. 그래서 거기에 맞는 투자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아직까지 예전 같으면 원화 강세 얘기가 나오면 이제 관심을 좀 가질 만한
업종이 있었어요. 예. 뭐 예를 들면 뭐 항공 업종이라든지. 예. 왜냐하면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이제 부채가 다 외화 부채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거기다 기름 사와야 되니까. 네, 기름도 사와야 되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원화가 강해지면 굉장히 이제 수익을 좀 보기 때문에 그런. 예. 업종이나 아니면 뭐 음식료 업종. 예. 또 뭐 한국전력 같은 유틸리티 업종. 유틸리티. 네, 이런 쪽이 수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예. 근데 네, 그게 쪽. 아닌데 지금? 네, 순비들이 강한데? 맞습니다. 근데 그런 종목들이 최근에 힘을 못 써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언젠간 힘을 씁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아무래도 반도체나 뭐 바이오나 뭐 철강이나 이런 쪽으로 워낙에 쏠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쏠렸을 때는 다른 쪽으로 이제 관심이 안 가거든요. 그래서 이번 텀까지는 어쩔 수 없다. 근데 만약에 이제 조정 분위기가 이제 언젠간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조정 분위기가 만약에 오면 그 다음 텀에는 원화 강세에 수혜받는 업종이 분명히 올라올 거다라고. 네. 제가 얘기합니다. 네. 네, 제가 개인적으로. 아, 근데 네. 우리 저 김영경 과장님하고 오늘 약간 이렇게 조금 여유를,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시황을 얘기하다 보니까, 정말 만만치 않으신데. 네, 아닙니다. 아, 진짜. 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낮춰서 보는 게 아니라, 왜냐면 이제 너무 시간이 쫓겨가지고 한 15분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쫙 읽고 가시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오늘 좀 여유 있게, 사실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우리 오건영 부부장이 신한은행에서 출발해서 여기 오시는데 한 30분 가까이 걸리잖아요. 또 퇴근 시간 딱 정확하게 해서, 그래서 제가 미리 조금 시간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하시라니까, 아, 이거 아예 다른 날도 네. 그냥 편성을 이렇게 해서 좀 여유 있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호흡을.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패를 끼치는 거예요. 준비를 많이 해오셔야 돼요. 아, 예. 그런 건가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이제 다음 텀에는 좀 네. 원화 강세 수혜 종목도 우리가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지금 이제 원화 강세에서 출발하고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철강 업종은 네. 원화 강세 수혜거든요. 네. 네, 철광석 이제 수입해 오고 네. 이런 걸로 이제 만들기 때문에 네. 이제 걔네가 수혜인데 철강 업종이 먼저 출발을 했다. 물론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원화 강세 때문에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리진 않고 예. 이제 경기 회복 사이클, 그리고 중국이 살아나고 있고, 또 중국의 이 철강 업종이 캐파 확대가 당장 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기 때문에 예. 이제 가격이 올라간다, 기대감이 올라간다, 뭐 이런 논리인데요. 그 논리에 이제 원화 강세 논리도 이제 추가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다른 여타 원자재 관련된 그렇죠. 종목이나 이제 이게 음식료까지 그리고 유틸리티까지 이게 과연 매기가 올지 그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 분위기는 당장은 좀 힘들 것 같다. 왜냐하면 워낙에 쏠려 있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네. 이 텀이 한번 이제 조정을 받는 분위기가 나오면 그 다음엔 한번 관심을 가져봐도 되지 않을까. 근데 뭐 철강이라든지 유틸리티라든지 지금 말씀드린 요즘에 핫한 종목들이 네. 워낙에 BBIG를 비롯해서, 근데 BBIG가 지금 안 가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네. 바이오도 셀트리온 네. 뭐 이런 거 엄청나가지고 네. 또 게임도 이제 다시 맞습니다. 판호 열리죠. 네. 인터넷은 좀 조금 쩔었네요, 최근에. 워낙 많이 올랐다가 지금. 근데 오늘 살아났습니다. 오늘 살아났어요. 네, 카카오가 그러니까 오늘. 그러니까 이게 네. 전반적으로 뭐 순환매에서 이쪽에 오르다가 이쪽으로 가면 이쪽이 싸해지는 그런 네. 정도가 아니고 네. 이쪽이 뜨거운데 이쪽으로 가면 여기는 그냥 온기가 맞습니다. 좀 있는 네. 그런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순환매를 잘 타시면 예. 수익이 극대화되실 수 있는 시장이에요. 예. 예, 그런 수익을 잘 타시기 위해서는 저희 3프로 방송을 열심히 보시면 예.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철강도 사실 지난주에 제가 저기 키움증권에 예. 그 저 베스트 애널리스트, 아, 저 이름을 좀 잠깐 좀 헷갈리는데 공부를 했거든요, 저희가. 예. 무슨 이게 뭐 좋다 이런 걸 떠나서 철강 업종은 뭘 보셔야 되고 또 가격은 어떻게 결정이 되고 이런 걸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저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평이 좋았어요. 네. 왜냐하면 아 뭐 화끈한 종목도 산업군도 아닌데 저는 사실 야 좀 썰렁할까 그랬더니 오히려 다 그 조목조목 짚은 어떤 업종 기초 교육 같은 걸 했는데 네. 되게 평이 좋았거든요. 네. 이런 걸 하니까 오히려 좋다고. 그런 다음에 또 철강주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것도 좀 보람이 있네요. 네. 네. 지금 계속 고객분들이 여쭤보는 게 이제 다 많이 올랐는데 네. 덜 오른 게 어디냐라는 그런 문의를 되게 많이 하세요. 아, 그러네요. 현대제철 같은 경우 오늘 7.69% 나왔네요. 네. 오늘 거의 8% 와, 상승을 했거든요. 이 무거운 주식이. 네. 그래서 물론 현대제철은 뭐
철강이라서 올라가는 것도 있고 또 네. 현대기아차 그룹이 최근에 워낙에 좋은 상황이잖아요. 네. 거기에서 이제 현대제철이 그 전기차 수소차 쪽에 맞는 역할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그래요.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이 지금 상승세를 이끌고 있고 다음 주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야 될 것들만 좀 점검해보고 오늘 시황은 이 정도에서 마감을 하도록 하시죠. 뭘 주목해야 됩니까? 다음 주. 다음 주는 당연히 이제 선물옵션 동시 만기가 목요일 날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그러면서 22 통화정책회의가 같은 날 있고요. 아 그리고 이제 FOMC도 이제 추가로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미국 시장 보시면 계속해서 이제 재정 정책 관련된 추가 부양안 관련된 이슈가 계속해서 중심에 이제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이제 통화 정책으로 좀 넘어가는 그런 이제 주거든요. 다음 주가 통화 정책에서 ECB와 FOMC가 다 추가적인 양적 완화 관련된 이슈를 이번에 얘기할 거다라는 언지를 계속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다면 조정도 뭐 오더라도 잠깐 오고 이제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그런 시장 그러니까 굉장히 불장이 이어질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농후해요. 네. 그런 분위기를 이제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오늘 이제 밤에 미국의 고용 동향이 나오겠죠. 근데 미국의 ADP 민간 ADP가 안 좋게 나왔거든요. 네. 그럼에도 그걸 추가 부양안으로 돌파시켰어요. 미국이 그러니까 오늘 고용 동향이 안 좋게 나오더라도 저는 충분히 돌파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네. 그 돌파는 미국은 지금 이제 혼조세, 그냥 제자리 걸음으로 이제 돌파를 하고 있고 다음 주로 넘어가면 이게 통화 정책 기대감으로 이제 전이가 되면서 미국 시장도 좋아지고 우리 시장도 계속해서 좋은 그런 모습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다음 주 시장도 좀 기대를 해보셔도 된다. 근데 초반보다는 중반 후반으로 넘어갈수록 이제 대형주 쏠림 현상이 조금 완화가 되지 않을까. 네. 네, 그런 기대를 좀. 근데 12월 달 어쨌든 양도세 그 뭡니까? 대주주 그 회피 물량이 어쨌든 예전에도 보면 12월 중순부터 하순 사이에 조금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게 대형주보다는 개별 종목 선에서 많이 나오니까 네. 그냥 올해는 그냥 연말까지 쭉 대형주 갔다가 내년 1월이나 돼야지 다시 개별 종목 장세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너무 길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바뀔 때 한 번에 안 바뀌거든요. 제가 이제 두 달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게 네. 성장주 8대 가치주 2였으면 이제 성장주 6대 가치주 4로 바꿔야 된다. 네. 그런 얘기를 제가 두 달 전부터 계속 했었어요. 반대로 지금부터는 이제 쏠림, 그러니까 대형주의 쏠림 현상이 8. 예를 들어 그렇지 않은 중소형주가 2였다면 네. 대형주, 이것도 이제 6대 4 정도로 이제 바꾸시는 타임이 다음 주부터 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중소형주 조정은 이미 진행 중이에요. 이미 이제 진행 중이고 지수가 올라도 이미 체감으로 안 좋은 그런 업종이나 뭐 예를 들어 뭐 중소형주 대표의 5G 같은 경우는 벌써 세 달째 쉬고 있거든요. 근데 네. 이제 오늘 또 이제 그 하나 금융투자의 그 이 통신 애널리스트 분이 네. 또 오늘 또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제 주파수 재조정 관련된 이슈가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다음 주엔 또 삼성전자 지금 미국향 삼성전자가 이제 통신 장비 벤더들을 이제 모아놓고 이제 뭔가 액션을 취하기 때문에 이제 정말 통신 장비 관심 가져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제 오래신 업종 중에서 섹터 네. 중에서 이제 이 모멘텀이 있는 섹터 중소형주를 이제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시점이 알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온다. 네. 이미 조정이기 때문에 10억 이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다 소화가 좀 되고 있다. 물론 이제 막바지 한 2, 3일 정도에 급격하게 나오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지금 이 정도의 유동성이면 충분히 줍줍 예, 충분히 다 소화하고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써놨네요. 김영경 과장이 해당 내용은 보도된 사실의 단순 요약으로 당사의 조사 분석 자료와는 관계없습니다. 이 신문에 나온 거 그냥 정리해왔다는 얘기시죠? 이건 네, 일단은 제가 내용 정리는 이제 객관적인 것만 적어놓고 네, 나머지는 제가 이제 말로, 귀를 섞어서? 예, 말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번 주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도 저하고 할 때는 제가 조금 이렇게 텀을 좀 호흡을 좀 길게 하고 이프라 정프라도 얘기를 해놓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DB금융투자의 김현겸 과장이었습니다.